우리가 뉴 스타트의 근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무엇에 반응한다? 생체 전자파에 반응한다.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의하여 지배된다.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데, 이 뇌로 뭐가 들어가면서, 어떤 뜻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영적 에너지가 이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뇌파를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꿀 수도 있고, 알파파에서 베타파로 바뀔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뜻에는 생명의 뜻도 있고, 사망의 뜻도 있다. 자, 생명의 뜻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쪽은 뭐예요? 조건적이다. 그래서 이쪽은 진선이고, 이쪽은 거짓, 악, 더러움. 이게 이제, 그쪽은 정신님이고, 이쪽은 뭐예요? 잡신놈들이다. 자, 이게 탁 정리가 이제 됐죠? 자, 이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를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아이, 그놈의 새끼 생각만 해도 뭐예요? 또 유전자 꺼져. 응?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응.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를 그동안 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용서들은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용서하고 조금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용서했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놈의 새끼 이름도 덜먹거리지 마라. 왜, 받아낼라 그래봐야 이제 줄 것도 없다. 그래도, 고소해가지고 쳐넣어야 되겠는데, 막, 그거는 봐주자. 그러나, 그 자식, 이름만 들어도 뭐예요? 유전자는 여전히 꺼진다. 자, 이런 용서예요. 이런 용서는 생명적으로는, 효력이 별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용서했다고 해야 하는데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 유전자 꺼지고 내가 죽는 것은 그건 생명적 용서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용서를 우리는 도덕적 용서. 그래, 내가 뭐, 그돈안 받아도 살수 있는데, 봐주지. 그러나 그 사람 생각도 하기도 싫고 앞으로 만나도 말도 하기도 싫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덕적 용서 또는 법적 용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선적 용서는 아니다. 영적 용서는 아니다. 영적 용서는 아니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서 하는, 즉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를 한
그래서 그런 용서, 영적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즉,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최고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뜻을, 즉, 생명의 뜻을 받아서 용서할 때는, 아, 내가 기뻐져요. 용서하고 억울한데 기뻐져.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용서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했더니 참 기뻤다. 이거는 조건적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야. 아시겠죠? 이상한 얘기요. 그거는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 자식이 내 돈을 떼먹었다. 근데 그 돈 떼먹은 놈을 용서하고 나니까 기쁘더라?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용서를 여러분이 한 번쯤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용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이 가진 뜻으로는 될 수가 없고 누구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누구도 사랑하라는 사랑이야?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이야.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을 해보고 용서를 해주니까 와 기쁘더라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줄 수 있는 용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용서를 내가 딱 체험을 해보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밉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야 그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게 기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미울 때는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싹 없어. 이제는 그 사람 생각을 해봐도 안 괴로워. 자, 이게 누구로부터의 해방이요? 그렇지, 잡신들로부터 해방이지. 예. 잡신들로부터 해방이지. 다음에 제가 바쁘면 강의하소. 이 줄거리를 확실하게 잡았어요. 자, 그래서, 야,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영역, 생명의 영역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울산이 제 고향인데, 울산에 옛날에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그 소득 수준이 뭐예요? 뭐,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GNP가 4만 불. 예. 네.
우리는 지금 다른 데는 3만 불 될까 말까 지금 3만 불 될 거다 그런데 울산은 그만큼 높아요. 그래 이제 공업지대가 되면서 땅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울산의 토백이들이 많이 부자가 됐어.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분이요. 우리 아버지는 특히 논밭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이제, 정말, 뭐 옛날부터도 부자였지만,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속이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갔어? 장자, 장손. 그래서 이제 불행해도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었어. 그러니까 뭐 하나도 국물도 없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빨리 돌아가셔 버렸고. 그런데 그 여러 손자들 중에 할아버지가 저를 참 좋아하셨는데, 저한테도 국물도 없어.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그 당시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뭐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이런 거 없이 이제 다 지내고, 그래서 우리 그 사촌 형네들은 거부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미국 가서 이제 아주 바쁘게 그 의사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이 두툼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쓴 편지가 아니고 울산시청에서 보낸 서류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와, 우리 할아버지가, 나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땅을 해놨어. 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박. 우와,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보니까, 울산시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울산시에서 보상하는 것이 5억이래요. 지금 5억하고 달라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제가 1970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가 1973년인가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한 3, 40억, 50억은 될 거예요. 그때, 72년도가 학자금이 분기에 5천 원 정도 되니까, 지금은, 대학동이 5만 원.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군의관으로 중위 봉급이 12,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10배가 훨씬 넘네요. 그렇죠? 뭐 50억 갑시다. 예, 50억. 그때 큰 돈이었다고. 그때 옷 그러면 이거는 살판 난 거야. 야,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군대 끝나자마자 미국 가서 사회생활이라는 거 몰라. 그 사회생활에서 쓰는 용어도 몰랐어요. 뭐 인감이 뭔 줄도 몰라. 인감이 인감 증명이라는 게 뭔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하고 연락을 했더니, 아, 자기가 다 해주겠대.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하래. 그래가지고, 뭐, 한국서 도장 파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주고, 뭐, 그리고 뭐,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결국 얘기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제 그 친구가 돈 타주기로 했어. 벌써 뻔할 뻔짜요? 아, 그래, 얼마나 걸리겠냐 그랬더니, 뭐, 한 3개월이면 끝날 거다, 그래요. 그, 저는 3개월이 언제 지나간지, 뭐, 맨날 바쁘게 지냈으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벌써 5개월이 지내버렸어. 근데 연락이 없는 거야. 그, 다시 연락하니까, 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두 달만 더, 뭔가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어. 그래도 소식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돼요. 이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자식이 그 돈을 타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다 털어먹었어.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미스터 구. 응? 와, 뭐가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 유전자가 와르르 무너져. 응? 배신. 그렇게 친하고 내가 믿었던 친구. 예, 배신당. 자, 돈 잃고 배신당하고, 친구 잃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생각할수록 분해 죽겠어. 이야, 이걸 막, 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 특징이 있었어. 그때 제가 느낀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입안이 바삭바삭 마르더라고. 입안이 마르. 입안이 막 빡빡한 게 막 자꾸 물을 마셔야 되고 막. 그리고 이제 물론 잠 안 오고 눈만 감으면 돈 오기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구 얼굴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얼굴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증오심이 막 불타고 막.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는 거지, 뭐. 완전히 사망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상구는 지금, 이 잡신들의 뭐가 되어 있는 거요? 잡신들의 장난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잡신이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한 사람 죽이기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잡신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자꾸 뭐예요? 화장실 가서 물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면 또 자꾸 또 오줌 마려? 그럼 물 마시러 갔다가 또 오줌 내러 갔다가 물 마시러 갔다가 또 화가 나면 오줌이 더 자주 마려.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물론 나를 잠을 편안하게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리니까 잠 자체도 안 오고. 이야, 이게 뭐 죽을 지경이야. 지금 내일 환자들에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뉴스타트 강의는 힘있게 뭐예요? 신나게 해야 그게 강의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잠도 못 자고, 빌빌 하면서, 야, 이거 고민인 거예요. 야, 막,
그러니까 혈압도 오르고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나쁜 반응은 다 나오는 거야. 최악의 반응. 이 사망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하랴? 누가 나를 구원하겠소? 아무도 구원해줄 수 없어요. 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라는 것은 이 잡신놈들로부터, 잡신놈들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정신님밖에 없어.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또 누워도 또 잠 안 와. 또 30분에 또 기도하네. 잠 안 와. 세 번 해도 잠 안 와. 야, 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각오를 딱 했습니다. 선택을 해. 내가 이 잡신들이 자꾸 내 눈앞에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 돈다발이. 그리고 미스터구 얼굴도 보여주고. 이러니까 뭐 볼수록 억울하고. 그래서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안 봐. 안 보고 지금부터 뭐 한다? 지금부터 노래한다. 노래를 해줘야 돼. 그래서 무슨 노래 한지 아세요? 어저께 우리 이옥균 씨가 그래, 우리 옥균 씨가 그 오카리나 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며. 그래서 제가 이제 눈 감고 나는 이제 돈다발 안 볼 거야, 미스터구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잖아. 그래서 제가 상상까지 했습니다.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해군에 있으면 배를 타고 나가서 경비란 거래요. 그 어떤 그 배 한 척에 맡겨진 그 구역이 있어요. 남북 몇 킬로. 되게 제 생각엔 한 60, 70킬로를 맡아가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경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의관 할 일 없어. 이제 밤에 갑판 위에 탁 나가면 달 밝은 밤에 달을 보면, 배에서 달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합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별로 큰 감동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떻게 보일까? 아, 그때 맞아. 내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 그때 그 밤바다가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하면서 노래 한번 부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 그래서 또 불렀어.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라앉아. 또 불렀어. 그래가지고 부를수록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차. 그래도 아 이제 세 번째 부른다. 이제 네 번째다. 이제 다섯 번째구나. 이제 여섯 번째다. 이제 일곱 번 들어간다. 그래서 일곱 번째를 중간쯤 불렀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침이야! 여섯 번 반 부르고 잠이 왔어. 어떻게 잠이 올게요? 응? 하나님이 제 꺼진 멜라토닌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잡신들을 쫓아내고 다 켜주니까 상구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깨끗해요. 참 하나님 고맙다. 그리고 그날 신나게 하루를 열심히 강의하고 상담하고 잘 보냈어요. 그 낮에는 아주 좋았어. 돈 생각도 안 나고, 미스터 구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방구석에 들어오면 문제야, 아시겠죠? 방구석에 탁 들어와서 이제 전기불을 어떻게 탁 끄면 이 잡신들이 또 날뛰어요. 그래서 또 어쩌냐처럼 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미스터 구도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은 증세가 또 나타나. 그래서 또 기도했어. 안 돼. 두 번째 기도했어. 안 돼. 좋다. 오늘도 내가 밤새워서라도 이 노래로 밤을 새워야지. 그래서 이제 탁 부르기 시작했어. 그 이틀째 밤은,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 들어간다 했는데, 잠드는 거요. 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날은 사흘째는 마찬가지야. 또 밤만 되면 그래. 근데 그날은 다섯 번 했는데 잠들어버린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다섯째 날 밤. 제가 노래를 두 번 했는데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요. 제 마음 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야 세상에 내가 그 5일 밤을 못 잤다면 지금 몸이 어떻게 돼 있겠어? 엉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병에 걸리면 몸이 엉망이 되는 거야. 줄줄이 매일 밤 잠을 못 자는 거야.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이 새끼 만나게 만나와라. 맨날 이를 악물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 속에서 막 사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화병 걸리면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지난 6일 동안의 밤을 제가 제일 잘 잔 것 같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아주 그냥 푹 채워주신 것 같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깨니까 진짜 감개무량하더라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 5일 밤도 나를 뭐요? 악령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잠을 재워 주셨구나.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지난 5일 밤을, 다섯 밤을 이렇게 잤는데, 그 하나님이 안 재워줬으면 오늘쯤은 뭐예요? 완전히? 완전히 맛이 가 있을 텐데. 싱싱한 거야. 진짜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야, 내가 돈 5억이 그렇게 아까우면, 아까운데, 지금 하나님이 지난 5일 밤을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서 건강을 하나도 뭐요? 안 상하고, 이렇게 해준 것이, 이런 것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야, 이거는 돈 5억보다 뭐예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그럼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부자가 돈, 그날 밤에 막 너무너무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돈 1억을 어디 갖다 주면 잠자게 해주는 게 있을까요? 없어. 돈으로 못 사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하룻밤에 1억이라도 이런 경험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총 다섯 밤이니까 뭐예요? 5가지가 충분히 있구나.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5억을 갚아주셨고, 돈 5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했다. 이게 이제 이게. 이 체험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100억을, 500억을 줘도 못 사. 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기도를 했습니다. 여섯째 날 밤, 이제 잘 때, 하나님. 이제 미스터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스터구가 밉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일곱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딱 뜨고 미스터구 생각을 해보니까 안 미워. 안 미워. 지금도 안 미워요. 아시겠어요? 응. 안 믿고. 미스터구 얘기하면 나는 기뻐. 왜? 미스터구 걸마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영적 용서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야 그때 미스터구 걸마가 내 돈 5억 잘 떼먹었다. 안 그랬으면 내가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스터구 덕분에 여러분한테 오늘 저녁에 이런 얘기도 해 드릴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드려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제 하는 대로 따라해요. 따라해보니까, 그 철천지 원수가 용서가 되더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전에서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 그 사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그 사장님하고 절친인 친구,
가 이제 이제 그 이제 사업을 거의 맡아서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식구들은 사장님 식구들은 그 사장님 병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회사에 신경을 전혀 못 쓰는 채로 근 1년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회사는 어떻게 돼 있냐 보니까 회사가 이미 아버지 회사가 아니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이제 남편 이런 이 사장님 사모님이 또 화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막 예. 밥도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낫습니까? 안 낫지. 그거는 뭐 무슨 치유가 필요해요? 영적 치유가 필요하지. 뭐 안정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누가 이상구 박사 미국에 이상구 박사한테 가보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가 이 경험을 얘기해 드렸어. 아 그러냐고. 그런데 자기는 박사님처럼 하기 싫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면, 죽고 싶으시면 안 해도 되고, 살고 싶으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중요합니까? 사모님,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모님, 맞다고. 박사님 말씀 맞다고. 탁! 이래가지고 그분도, 근 한 열흘 동안을 그 투쟁을 했어요. 밤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그분도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한 열흘 후에 쫓아온 거예요. 제 방에. 박사님, 됐습니다. 용서가 됐습니다. 이런 용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영적 용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명 있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그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밝은 데도 있고, 저 뒤로 가면 어두컴컴한 데도 있어. 그렇죠? 그 어두컴컴한 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그 감옥에 누구를 수감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들을 수감해 놓고 있는데, 그 형량이 다 얼마씩 돼요?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사형은 시킬 수가 없고, 그냥 무기징역으로 거기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여러분이 이제 좀 심심하고 시간 있다 싶으면, 명단을 또 살펴봐요. 몇 도실에 어느 놈이 있냐. 그래서, 괜히 한 놈씩 또 불러 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하고,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왔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감방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절대 석방을 안 해. 계속 그 감옥 속에 집어넣어놓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뭐예요? 또 다시 불러 올려가지고 신문하고, 예, 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감옥에 유지 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그 정신적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죄수 명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름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도 석방할 수 있도록. 그걸 하니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용서의 재미를 붙여가지고 아침에 눈만 떴다 하면 그 명단에 5분줄 용서가 될 때까지는 이 사람을 기도하자. 또 누구누구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용서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봐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요. 대충 미운 사람들은 다 용서한 것 같아. 예. 네. 여러분, 돈 옥 뜯기고, 제 일생 동안에 미운 사람들을 다 뭐예요? 용서를 하게 됐다니, 그 참 돈 옥이 참 복이었어. 돈이 복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용서할 수 있다는 복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너무 유지 관리비 너무 그 지출하시지 마시고, 다 석방하세요. 그 유지 관리비 매년 들어가는 거, 그것만 뭐 해도 충분히 다 죄수들 석방하고 죄들 석방하고 레노베이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쁘게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의 감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야, 정말 산다는 것이 행복하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건강해져요. 저절로. 유전자 꺼질 일이 별로 없어. 그렇게 되니까, 저도 옛날에 차갑고 까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옆에서 끼어들고, 그러면, 이 쌍시옷이 막 나올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 미스터 구 때문에 그렇게 용서의 기도도 다 하고 그 감옥을 리노베이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끼어들어도 나도 옛날에 이거 많이 했어. 그걸 끼어들고 싶으면 또 끼어들라 그러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뭐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정말 찬송가 이런 거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노래가 저절로 나와. 네. 이게 평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평화. 그런 평화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 잘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